자, 그 다음에 우리는 천지인 쓰리 커팅을 해요. 그러니까 요거를 자, 일단 혼자서 할 경우가 많으니까 자, 쓰리 커팅 하나, 둘, 셋. 양은 상관이 없어요. 그러니까 세 개로 나눠. 자, 나누고 나서 내가 섞고 싶은 방법으로 아무렇게나 요거를 넣으면 돼. 이렇게 뭐 요렇게 해도 상관은 없고,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상태에서 요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. 그래서 이제는 요거를 하나로 모으시고, 하나로 모으잖아요. 딱 모으고 나서 그 다음에 밀어요. 아까처럼 이렇게 밀어주세요. 잘했어요. 자, 오늘이 지금 일단 자 잘했어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첫 수업이지만 나의 오늘 일진을 한번 뽑아볼게요. 뽑아서 자, 세 장을 한번 뽑아볼게요. 자기 일진. 나의 일진이 어떤 거. 자, 여기서 뽑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 손으로 하는데 보통 이제 왼손으로 이걸 뽑아요. 그 뽑는 이유는 심장에 가깝고 무의식에 가깝다고 해서 오른손보다는 왼손으로 뽑는다. 그래서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손보다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손이 무의식하고 가깝다고 해서 그래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손으로 이걸 뽑으시면 돼요. 세 장 한번 뽑아볼까요? 오늘 일진이라 생각하시고요. 됐죠? 자, 이 상태에서 다시 카드를 모아. 한 보고 싶어요. 우리 하나씩 고민이 많아. 일진 카드를 뽑으시는데 고민이 많아. 하나, 셋. 자, 이렇게 해서 됐죠? 자, 이렇게 딱 모으고 또 무슨 방법이 있어요? 모으셨잖아. 모으고 나서, 자, 모으고 나서 우리는 또 힌트 카드를 저는 꼭 항상 써요. 이 상태, 이렇게 모았잖아요. 놔보세요, 한번.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뒤집어. 뒤집으세요. 우리 역을 보니까 뒤집었죠. 자, 뒤집어서 놓고 나서 밑에 거를 뽑아. 이러면 요게 V 모양이 되거든요. 오늘 왕들 출동하셨어요. 이분은 지금. 또 저희도 굉장히 좋은 카드 뽑으셨어요. 여기도 무슨 제안이나 좋은 거 뽑으셨고, 오해는 조금 힘들 수 있다. 이렇게 해서 항상 V를 놓으세요. 예쁘게. 예쁘게 항상 놓으시고. 자, 그 다음에, 자.